멍, 멍들게 하다. 자, 멍이 들면 애들은 엄마 여기 호흡 불어줘. 부주. 왜? 멍들었으니까. 자, 부주. 멍, 멍들게 하다. 솔직히 제가 처음에 9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을 땐 놀랬어요. 왜냐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였거든요. 영어 그 고득점의 비결이 단어라고 생각해요. 영어에서 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이 80%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단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했고요. 해막스법의 효과는 정말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하신다면 그 효과는 100배 그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해막스법으로 공부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거의 다 외워져서 정말 신기했어요. 한두 달 후에 또 본 것 같은데 저는 까먹을 줄 알았는데 애들끼리 단어 물어보인 것 같은 걸 했는데 거의 다 알고 있어서 놀랬고요. 예습보다 정말 복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선생님이 강조하신 만큼 반복학습 열심히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선생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그리고 신뢰도가 높을수록 성적이 향상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. 그것도 100점으로 1등급을 받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5등급이었던 제가 2등급을 받는 거는 상당히 기적이었는데 수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등급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. 11월 모의고사에서 5개월 만에 40점 상승이 가능했습니다. 수능 때는 더 올라서 91점을 받았는데요. 근데 일단 단어가 잡히고 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만점을 내신에서도 두 번이나 받게 되었어요. 빠르고 오래 암기되는 경선식 영단어로 해보세요.